자, 일단 여러분들 가수 왔습니다. 자, 불러볼까요? 자, 들어와 주세요. 구독 꼭 좀 부탁드릴게요. 뿌잉 뿌잉. 와우. 와. 와. 자, 앉아 주세요.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근데 왔잖아. 네. 네, 한번 그래 소개해 주세요. 진짜 이쁘시네. 안녕하세요, 아이크에서 1등. 아육대에서 1등했던 근데 나왔던 바로 레전드 가수. 자, 소개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오재호입니다. 네 얼굴이라는 신곡으로 오늘 돌아왔습니다. 네 얼굴? 예, 네 얼굴이. 근데 네 얼굴이에요? 너 여기 무슨 각으로 왔어? 저요? 예. 저는 정말 다 걸었어요, 오늘. 오늘 여기에 모든 걸 걸었다? 네, 모든 걸 걸었어요. 저는 어차피 이거 안 돼도 혹시 다음 앨범 계획이나 그런 거 있으신가요? 아직은 없죠. 근데 이제 회사랑 네, 준비하고 있죠.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이 앨범이 안 되면 자금이 없어서 다음 앨범이 없어요. 저는 이 앨범이 안 되면은 군대를 가야 돼요. 너 근데 여기 모두 인생을 걸었지? 걸었죠, 저는. 인생 걸었지? 네, 걸었죠. 내가 아프리카 BJ 최초 가수 합방으로 내가 최초로 제안을 합니다. 예? 네? 아니, 삭발 거세요. 아니, 저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 입장이. 아니, 닥치고 여기 모든 걸 걸었다면서요. 삭발 거세요. 아니 잠시만, 아니 푸파 메뉴로 뭐로 하실 거예요? 그때 했던 걸로 그러면은 하세요. 아, 건빵은 싫어요, 죄송한데. 매니저 보고 불닭 볶음밥 두 개만 사오라. 아, 네 개만 사오라 그러세요. 바로 시시간 바로 그냥 사발 밀게요. 미친거 미친 아니야? 아니 바로 해줘야 돼 이런 거 바로. 와. 일단 대표님이 전화 와도 일단 전화는 받지 마시고요. 일단 일을 저지르고 그 다음에 받으신대. 예, 아시겠어요? 아, 근데 제가 6월부터 방송 활동이 있어요. 나가리 하고 네 얼굴! 너는 머리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요. 예? 왜 나으령님이 삭발하는 줄 알아? 예? 두성을 좀 더 잘 쓰려고 머리카락도 이제 방해가 되니까 머리카락을 자르는 거. 너 실력파야. 너도 삭발로 가야, 미머리로 가야 돼. 진짜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맞죠, 여러분들 인정? 오케이. 만약에 제가 이기면? 이기면? 네. 아, 그리고 저번에 제가 이겼잖아요. 아니 이기면? 아니 잠깐만. 아, 조용히 해봐. 아, 잠깐만. 이기면. 아야. 아, 잠깐만. 이기면? 박수 쳐줄게. 됐잖아. 이번에도 제가 이겼는데 공약 안 지키셨잖아요. 뭘 안 지켰는데 말해보세요. 열흘 동안 제 노래 계속 틀고 배너 넣어주시고 해주신다 했는데 안 해주셨잖아요. 저기요, 죄송한데 안 해주셨잖아요. 죄송한데 안 해주셨잖아요. 아, 그러면은 이번엔 만약에 제가 이기면 진짜 일주일 동안 인트로 때 틀어주세요. 앞에 죄송한데 열흘. 그거는 차라리 저 죽이세요. 아, 진짜 틀어주세요. 아, 널 거는 아, 어차피 제가 못 이기잖아요. 네 노래를 일주일 동안 듣는 거는 청각을 포기해라. 귀가 썩는 게 아니라 귀가 귀구녕이 마비가 돼요. 아, 그거예요. 아시겠어요? 아까 만약에 그러면 제가 이기면 일주일만 틀어주세요. 하루. 어제 홍보하러 나왔으니까. 하루. 그럼 3일. 딱. 3일? 3일. 아, 3일 곧 알겠어요. 3일 동안 진짜 틀어주는 거예요. 죄송한데 네. 지금 전화해보니까 대표님이 지금 전화를 하고 있대요, 우리한테. 네. 내가 볼 때는 삭발 안 된다고 그럴 것 같아. 일단 땡까. 대표님이 중요해? 아니면 이 팬들의 약속이 중요해? 팬들의 약속이 중요하죠. 대표님 아무것도 안 중요해. 아, 그럼요. 어? 그냥 가까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그럼요. 제일 좋은 거는 제일 좋은 거는 시청자들의 팬들의 사랑이야. 그럼요. 지드가 팬들의 사랑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망하는 거야. 제가 나왔다. 와, 잠깐만. 나 하고. 아, 잠깐만요. 아, 진짜 아니잖아. 자, 와, 대박이다. 와, 진짜. 근데 그러면 일단 루이님 먼저 한번 먹어보면 안 돼요? 한번 드세요. 얼마나 매운지. 다섯 개 있죠, 다섯 개. 아, 근데 이거 어떻게 먹어요, 진짜? 진짜 매워요. 잠시만, 두 개 줘, 내가 할게. 진짜 매워요, 이거? 엄청 매운 정도는 아닌데 약간 엽떡의 보통맛? 왜 색깔 다 좋아? 아, 좀 닥치세요. 이거 진짜 한 번도 못 먹어.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됐어요? 5년 됐어요. 5년 됐는데 이걸 안 먹어, 엽떡 이런 거 안 먹어봤어요? 엽떡은 좋아해요. 엽떡은 좋아해요? 그럼 네. 이것도 좋아하게 한번 먹어보세요. 난 씨, 엽떡도 안 먹어봤는데. 깔보나라는 먹어봤는데 이거는... 와우, 쨘! 자, 야, 뜨거우니까. 예. 들어와서 먹을 수 있나, 저거? 아, 진짜 씨. 오케이, 오케이. 어때요? 매워요? 어때, 매워? 잘 먹는데? 매워요? 어때요? 많이 매워요? 엽떡보다는 덜 매운데? 아, 처음에는 괜찮은데 네. 지금 너무 매워요. 지금 너무 매워요? 엽떡은 치즈가 안에 들어가 있는데 아, 물.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갑자기 땀이 확 났어요. 땀이 확 나요? 와, 더워요? 네. 와우. 더우면은 뭐
너는 뭐? 아, 너 나가. 아니 왜 와, 그래요? 아, 씨 얼굴에 막 침을 뱉네. 우와. 더 먹고 싶진 않죠? 근데 맛있어요. 아, 맛있어요? 어, 맛있대. 어, 근데 아, 대표님 너무 하시다. 이런 것도 한 개 사주고 그래야지. 원래 막 어디서 밥 먹어요? 집에서 밥 먹어요. 아, 집밥? 아니, 편의점에서 상관없어. 야, 여기 여자 자기 자신이 닦아야지.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이 새끼 뭐 본인, 하는 거야? 본인한테 주냐고. 본인이 닦아. 왜 오해를 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보지 마. 아무 아, 형제 같은 둘이 왜 이렇게 싸워요? 형제라뇨. 보지 마. 네가 아니야. 안 봐요. 저 이런 거 안 봐요. 그래. 나도 안 봐. 네, 굉장히 싫어합니다. 좋았어. 아, 좋았어. 됐나요? 두 개입니다. 자, 룰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깔끔하게 두 개를 먹는 거고 제가 초시계를 할 거예요. 12분 안에 두 개를 먹어. 아, 10분 이제 내가 스타트 누를 거야. 그럼 10분에 먹어. 그럼 네가 만약에 2분 3초 먹었다. 그럼 내가 그 기로 깨면 내가 이긴 거야. 맞지? 자, 준비되셨어요? 빨리 먹어. 아이. 이거 진짜 용서할 거. 아,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자, 최초로 가수 삭발. 여러분들 일단 대표님 만약에 이기면 성공이에요. 아, 진짜로. 아, 이겨 보세요. 자, 15. 아쉽다. 아쉽다. 아쉽기. 스냅. 9. 10. 7. 6. 5. 4. 3. 2. 1. 시작하세요. 간절해, 간절해. 탐발하기 싫어. 어, 탐발하기 싫어. 어, 내가 싫어. 간절해. 일본 거 다 나요. 일본 거 다 나요. 아, 버리자니까. 일본 거 다 나요. 아. 와. 가수 일본 조커. 와, 장난 아닌데. 매운 거 잘 드세요, 재우근님은? 저 매운 거 못 먹어요. 내가 졌어요. 내가 보면 내가 졌어. 내가 매운 거를 진짜 못 먹어. 아, 이거 30초 어떻게 먹냐고. 일단 지금 대표님 지금 계속 전화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제 의지로 한 게 아니라 바로 얘 의지로. 와. 얘 의지로 대가리를 건 겁니다. 저랑은 아무 관계가 없고 제가 이 새끼가 늘더라도 저랑은 관계가 아무것도 없다는 점 루이의 알게 뭐야. 그 다음에 아, 너 이름 뭐라고? 오재호. 오재호의 네 얼굴 많이 좋아요와 스트리밍 많이 들어주시고 갑니다. 1분 6초에 시작합니다. 나 분명히 말하지만 해드라 대표님이랑 협의 안 된 거야. 아, 아. 아, 이거 질 것 같은데. 오. 아, 2000장 다 뛰었어.
아, 뭔 소리 하세요? 이거 더 가는 건데. 가는 건데 저분이 이 몰려가. 아 진짜 무슨 맛인지도 못 느끼고 먹었어 진짜로. 아 욕하면 안 되는구나. 해도 돼. 네? 왜냐면 너 이제 회사로 들어가면 너 잘려 있을 거야. 아니야 진짜 얘들아 리얼이야 리얼. 아 진짜 해버려 짱게 나 활동해야 돼서 그래. 나 진짜 안 돼. 남았대 남았대. 자, 그래서 잠시만요. 남았대. 아 이게 남은 거예요? 잠시만요. 자, 자 여러분들 내가 비교적 이 새끼가 먹었던 게 이거야. 내가 먹은 거 두 개 보여줄게. 내가 먹은 거 일단 한 개 남았어요? 이 정도. 그다음 내가 또 한 개 먹은 거 이 정도 인정? 근데 얘가 먹은 거? 얘가 먹은 거 장난 아니야? 누가 남겼어? 누가 남겼어? 어? 됐어, 얘들아. 인정? 끝났지? 어, 반박 불가죠? 자, 자, 일로 오세요. 대표님 죄송하고요. 이거는 저의 의지로 한 게 아닙니다.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진짜 스타일링도. 아이! 아니 그럼 루이님이 밀어주시면 안 돼요? 제가 밉니다. 좀 인적이 없어요. 아 잠깐만. 아 어떡해? 야! 잠깐만. 왜 물 왁스 잠깐만. 야! 왜? 앞머리 아 야 물 야 물 가져와 물. 앞머리 좀 남기자. 아! 와 앞머리 좀 놓으세요. 앞머리 좀 남기자. 놓으세요. 아니 진짜 미래 아니 잠깐. 시청자와의 약속입니다! 와 없는데 머리가? 아 가만히! 우와! 야! 물! 일단 물 좀 갖다 주세요 물! 아 진짜? 아 나! 나! 어떡해? 나! 나머지 미용실 가서 할게요. 아 아니 덜 잘랐어요. 덜 잘랐어요? 오 좋아 그렇게 해주세요. 오 좋아 미용사 좋아. 그렇게 있어주세요. 자. 아 너무 깜짝이야! 너무 깜짝이야! 아! 약속! 자 오케이 그 정도. 와 근데 너무 맞짝은 안 돼.
자. 아 이분은 왜 도와주고 있는 거야? 아 이분은 왜 도와주고 계신 거예요? 아니 예쁘게 잘라야 되니까. 아니 자. 아 조용히 하세요. 자 위에도 아 가위 없나? 가위로 위에만 자르자. 빼도 박도 못하게 인정? 그래. 와 여기 진짜 떨어져 나갔어. 자. 여기 머리가 아 지금 머리가 없어 지금. 어 머리 없어 지금 없어. 와. 자 머리 없어. 와 머리가 없어. 너 밖에서 매니저님 자꾸 뭐 갖다 줘? 자 가만히 있어. 와 잠깐만 씨! 와 씨! 와 이건 아니잖아. 위에 머리 어차피 삭발해야 되잖아. 그러면 가위로 잘라야지. 어? 자 짧게 안 할게. 걱정하지 마. 아, 나 와. 나 미용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야. 아, 왜? 자. 아 와. 지금 가만히 있어봐. 괜찮아. 야. 너 만약에 이렇게 자르고 행사 존나 들어와. 뭐 나흘 아니지? 나흘을 뛰어넘었네. 아니 이러면 나면 나한테 공주야 돼? 나 믿어? 자. 아 근데 너무 짧잖아. 아 이 정도는 해야지. 삭발이었는데. 자. 괜찮아. 어떡해. 자. 아 이거 아니다. 진짜 너무한. 아 이건 맞다. 야 잠깐 침 뱉어도 돼요? 어? 어? 침 뱉어 여기 입에. 머리 아 조용히 가만히 가만히 있어. 좀만 더. 아 좀만 더. 괜찮아 괜찮아. 해놔. 나흘 된다 나흘. 자 나흘. 아! 이건 아니잖아. 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카메라 커져 있어. 자. 와 씨. 자 빨리 가자. 아 근데 여기는 진짜 마지막 빼도 박도 못 하겠네. 자. 오케이. 자 여기. 아 짧게 하나. 이만큼 남았어. 자 괜찮아. 괜찮아. 자 빨리 와봐. 빨리 와. 이만큼 남았어. 미치셨어요 지금? 아 괜찮아 가만 있어. 여기만 자르게. 자. 아! 자 됐어. 자 이렇게 해서 미용실 가서 자르세요. 와 여기. 자 이렇게 가지고 이만큼 남았어. 자 이건 됐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손님들을 잘 넣으면 되잖아. 어? 아니 머리가 이 원래 이랬는데. 자 됐지. 이 정도면 원래 잘... 오늘 아침에 샵 갔을 때 이랬는데. 자 머리가 거의 이 친구 향기 나지 실성했죠?